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가족이었을 때 되게 궁금한 점이 있었었어요. 그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망상은 왜 생기죠? 환상은 왜 생기나요? 라고 이제 물었었을 때, 조현병이라서 그래요, 조울증이라서 그래요, 라고는 답변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답변보다 좀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령 과거에 제가 피부, 물놀이를 갔다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선생님, 왜 여기 피부에 농이 생겨요? 라고 물었었을 때, 어떤 세균이 있고, 그것이 몸에 피부에 닿으면 피부 세포를 갉아먹게 된다. 근데 몸에 있는, 항체, 아니면 백혈구 같은 것이 그 세균과 싸운 증거가 농이라는 것이고, 이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복구된다. 라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설명들이 있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병이니까 이런 증상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 시간에 이걸 하지 못했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망상반이니까 왜, 그럼 왜 도대체 왜 망상이 생기냐, 도대체 왜 환각, 환청이 생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때 대인관계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당사자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가를 할때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눈치가 없다, 의욕이 없다, 뭐 발병 후에 애 같은 짓을 한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말이 잘안 통한다,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뭐 본능적 욕구 외에, 먹고 자고 하는 본능적 욕구 외에는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염치가 없다, 자기 생각만 한다, 감정이 별로 없어 보여, 무감동하다, 대화가 잘안 돼, 의지가 약한 것 같아, 변덕이 심한 것 같아, 아니면 뭐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이런 부분 특징이 있느냐 하면, 발병을 한다는 의미는 정서 기능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감정, 즉 정서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왜 정서가 차단되느냐라고 한다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발병 직전에 당사자들은 죄책감, 고통, 불안함, 그 다음에 박탈감, 괴로움, 분노, 모든 것이 감정이잖아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좀더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아 라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본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서 기능을 다운시키고 차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살것 같아 라고 결심을 한 것들이 발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약을 먹게 되면 좀 각성된 것들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정 효과와 눌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약 때문이기도 하고요. 감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못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서적 기능들이 차단되면 망상이 생기는가를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실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대인관계의 영속이죠. 대인관계를 하는 그 부분들에 있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물, 기계를 쓴다든지 무엇인가 생명이 없는 것을 다룬다든지 컴퓨터, 뭐 기계, 자동차, 자판기, 뭐 핸드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대물, 그러니까 사물과 하는 관계가 있죠. 근데 이 둘이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과 하는 이 대인관계 측면은요, 아까 말했던 정서가 핵심이에요.
무엇인가를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 대화의 의미 말고 그 밑에 있는 신체 반응, 감정,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대화의 맥락, 음성, 톤, 그 다음 표정,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의 지위 관계, 뭐 상사냐, 부모냐, 아랫사람이냐, 이런 지위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이해 관계,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는가, 그 다음 날씨, 장소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언어라는 어떤 의미에다가 이 밑에 있는 신체 감정부터 많은 것들을 비언어적인 정보를 통합해서 상대방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는 어떤 이야기들도 내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신체나 감정이나 특히 감정 같은 것을 통합을 시켜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원활한 대인관계가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너 혹시 영화 한산 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어라고 물어보지만 그 밑에는 어떤 감정과 표정과 비언어적인 정보가 있냐면 그것을 다 통합하면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라는 것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이 차단됐다라는 말, 발병에서 감정을 잘못 느낀다는 말은 연결된 신체적인 정보도 잘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느끼려고 하면 신체적인 것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설레임, 뒷골이 쭈뼛하고 쓰는 두려움, 이게 신체의 반응하고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느끼고, 뭐 표정이나 다른 비언어적인 것을 통합해서 못 듣기 때문에, 너 영화 한삼 봤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냥 언어적인 맥락에서 영화를 봤니 안 봤니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분은 아니 나 그거 안 봤는데 그런데 나 사극 그런 거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자체에 관심 별로 없어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만 보고 그랬을 때이 여자분은 영화를 안 봤다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정보를 받기보다는 아, 저 남자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과 인간, 대인관계에서는 핵심들이 심지어 감정과 정서를 파악하는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물건을 보십시오. 물건은 이 물건 자체가 핸드폰, 자동차, 뭐, 그 다음에 뭐 자판기, 이런 것들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인지적인 정보만 파악을 해서 콜라를 먹기 위해서 1,000원을 투입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자판기가 저 핸드폰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기분일까라는 걸 따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는 게 쉬운가, 대물관계를 하는 게, 물건과의 하는 대물관계가 쉬운가라고 따져봤었을 때, 어떤 변수가 없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살피고 그것을 섬세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대인관계는 반응을 살펴야 되지만, 대물관계는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은 이상 반응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1,000원이라고 하는 자판기에는 어느 자판기를 봐도 똑같이 1,000원 넣으면 콜라가 튀어나와요. 변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고 쉬운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망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 명이 사는, 그러니까 나 외에 여러 사람이 사는 대인관계를 하는 현실 세상에서 사는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이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물건화되어 있는 사물화되어 있는 세상에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왜?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도 내가 만든 시나리오의 한 배역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망상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물이에요. 사람도 사물이고, 망상 속에 등장하는 과거의 인물도 사물이고, 물건이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을 조작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위의 현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발병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망상 세계, 환상 세계로 들어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뜯고 고치고 하겠다. 그 안에 등장하는 강아지도 물건도 사람도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진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기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이 망상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몸은 현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엄마랑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망상 세계에서 기본 전조는 모든 것이 나 이외에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대인관계 실패를 했었을 때 느끼는 죄책감, 고통을 받지 않아요.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저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하지만 이 내가 빠져있는 망상 세상에서는 다 그것이 물건화되어 있고 사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가지의 사례를 하나 비교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망상은 일반 사람들도 하고요. 발병 직전에 있는 경우에도 망상을 하기도 하고, 학창기 시절에. 그리고 또 발병할 때도 망상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부부가 있는데, 뭐 결혼한 지 15년 차예요. 잘 지내고 있다가 하루는 씻고 이제 저녁에 자기 직전에 남편이 핸드폰을 하는데 아내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 봤는데 남편이 핸드폰에서 낯선 이름과 어젯밤 굉장히 뜨거웠어요 하면서 하트 표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순간 그 아내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거 뭐냐고 물어봤는데 화들짝 놀랐더니 밖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 눈에는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더 이상 소통을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다. 아니면 너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혹시 바람핀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아,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서는 저번 주에 갑자기 잡혔다면서 출장 갔던 것들. 그다음에 그 전주에 예를 들면 친구 집에서 술 먹다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서 저녁에 못 들어왔다는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 또 뜸해진 부부 관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조각조각 나 있던 단서들이 합쳐지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는 아니지만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그걸 망상처럼 스토리를 만들어 가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감정을 주고받고 정서를 파악하고 상황을 정보를 통합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사자처럼 정서가 차단되었든 아니면 내가 물어봤는데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든 결국에는 파악을 못하면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생긴다는 거죠. 왜? 고통스러우니까. 자, 두 번째는 학창기 시절에 있는 흔한 예인데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앞에 사례가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웃사이더. 그리고 좀 혼자서 지내는 당사자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의 같은 반 친구 중에서 인사라고 친구들한테 친하고 얼굴도 이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이름이 지영이었는데 지영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 친구가 지영이가 자기한테 올때 인사를 했어요. 안녕? 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지영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내 인사나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휙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다 나기 시작해요. 뭐지? 왜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저러지? 왜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지? 내 표정이 이상했는가?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질문들, 머릿속에 물음표들, 이해하지 못하는 물음표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엔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중엔 혹시 이전에 같은 조였었을 때, 그 지영이가 발표할 때 내가 박수를 안 쳐서 그런가? 까지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온갖 물음표와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망상으로 이어지는지. 자, 세 번째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뭐, 강남의 팔학군에 있던 자녀,
명문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밤 12시까지 학원을 7개, 8개씩 돌렸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진학하자마자 학교에 가서 학교 적응을 못하고 퍼져서 3년째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좀 놀고 좀 자유로웠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고, 이랬던 원인은 다 부모님 때문이야 라는 생각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실제로 쿵쿵대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떠드니까 굉장히 예민해졌는 거예요. 그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했는데 급기야 층간 소음까지 들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지? 내 생각을 읽고 있나? 지금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층간소음을 내는가? 아니면 CCTV나 도청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니까 알아서 지금 내 패턴에 맞춰가지고 층간소음을 일부러 내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적개심이 생겼어요. 그런 망상이 생긴 거죠. 뭔가 나를 다 읽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세 가지 망상이 있었어요. 그럴 때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에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물음표들로 머리가 꽉 차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여요.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 물음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였는데 또 다른 사건이 터져서 또 물음표가 쌓여요. 머릿속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머릿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나? 남편이 바람핀 거 아닐까? 뭐 때문이지? 내가 싫나? 내가 싫증이 났나? 아니면 내가 뭐가 잘못했나? 어떤 것과 연관이 있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나를 무시했을까? 왜가 계속 쌓이면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이 이제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쌓이면, 그런데 그것을 물어봤으면 해결이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배우자의 카톡은 사실은 친구들과 훌라를 친다고 도박을 해서 100만 원을 잃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날 밤에 돈을 따고, 즐거워서 농담을 한다고, 이게 어젯밤 뜨거웠어 그러면서 하트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숨겼던 거예요. 아내는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그냥 혼날까 싶어가지고 숨겼던 거죠. 그래서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거야라고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물음표가 사라져요. 해소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를 알면. 그런데 그게 없었으면 계속 망상이 생기고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는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겠죠. 해소를 할수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 지영이라는 친구가 안녕이라고 물어봤었을 때, 아, 인사를 했을 때, 왜 무시를 했는지 한참 지나고 나서, 아, 맞아. 그때 내가 인사하는 거못 받았던 건, 사실 그때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네가 인사했는지도 사실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알았어. 미안해. 라고 그렇게 한 행동의 원인을 알면, 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나? 온갖 물음표들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층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쿵쿵 안 될게요 라고 하고 진짜 소리가 안 났었더라면 일단 당분간은 그거에 대한 망상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물론 발병을 한 이유니까 그 망상이 계속 연결이 되겠지만요. 자,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비주장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말을 할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극단적이고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내가 예를 들면 두 번째 사례에서 내가 너왜 나를 무시했어? 내 말을 무시했어? 물으면 그니까 화를 내거나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거라는 어떤 두려움, 불안, 그 다음에 뭔가 그랬을 때 느끼는 수치심,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 당사자는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쌓아두는 거죠. 그런 물음표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의미도 부여해보고 딴짓도 해보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나를 속이고 현실을 왜곡하게 되죠.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랬어라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내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왜내 나의 인사를 무시했지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물어보지 못하면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내 스스로가 매우 대단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친구가 나의 그런 생각들을 읽었기 때문에 나한테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낀다. 그래서 나를 경쟁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인위적으로 전혀 현실적인 맥락이나 근거나 상황을 다 무시한 채 그냥 이 머릿속에 가득 찬 물음표를 해소하기 위한 나만 알고 있는 내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머릿속에 힘든 물음표가 사라지니까. 왜이 사례에서, 이세 번째 사례에서 층간소음을 내는 것하고 내 생각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피해자가 돼야지.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없고 현실적인 맥락에 봤었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런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가서 물어보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읽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결론을 지워버려야지 이유를 알고 내 머릿속에 가득 찬 물음표, 나를 괴롭히는 물음표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 세상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한테는 직접 물어보고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들은 실제로 현실에서 사람들과 사람 관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것보다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 임의로 결론을 지어서 왜곡되지만 나의 세상 안에서 결론을 지어버리는 편하죠. 한 번, 두 번, 세번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망상이라는 것을 열어서 하게 되면 편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발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처음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다자 관계인 현실보다는 일자의 관계인 오롯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고 대인관계를 안 해도 되는 마치 물건과 나의 두 명이서만 사는, 두 가지만 사는, 사람은 나 혼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물건이라 가지고 내가 조작하고, 내가 그 상상 속, 망상 속에서는 만들 것 부수고, 캐릭터도 소환하고, 없애고, 죽이고, 살리고, 부활시키고 할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혼자, 일자의 세상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실 세상 외에는 다른 세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세상 차원 말고 망상, 환상이라는 차원을 만들어내 버리는 겁니다. 왜? 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개인관계를 안 해도.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은 현실에 있잖아요. 몸은 현실에 있어요. 나의 정신 세계는 환상 세계 속에 있지만, 몸은 현실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망상과 현실이라는 두 차원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고 혼동이 돼요. 예를 들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망상 세상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현실은 선악도 있고, 뭐 흑백 말고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가지 다양함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차원적으로 망상과 현실은 굉장히 다른 게 많거든요. 현실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지만 망상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되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예를 들면 내가 증상에 많이 시달린다 라고 하면 사실 정신은 망상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어야 하고 일반적인 살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생리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로 나와야 되는 게 있죠.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망상에 빠져 있다, 정신병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베이스가 망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현실로 나왔었을 때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차원 특징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불만족스러운 내가 난지, 아니면 망상에서 그래도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진짜 나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근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진짜 나인가? 하지만 본능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망상 속이 가장 편안하고 마치 태어나서 1년,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배가 부르면 눈을 감고 환상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 정신 세계를 넓혀갔었던 입의 혀처럼 부모님이 해줬던 그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망상 속에서는 나 혼자 있고 물건과 나 혼자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가 하나도 없어요. 변수가 전혀 없고 난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감정을 안 느껴도 되고 그냥 나는 지시하고 만들고 부수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이 너무 편하겠죠. 그럼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진짜 나는 망상 속에 있는 내가 진짜이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망상 속에 머무른다는 것은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왜 이렇게 아이가 낫지 않지? 라고 하는 의문을 만들어내요. 결국에는 내가 그 세상이 너무너무 뭐 완벽하진 않지만 너무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 세상에 머물렀다면 편안했을 테지만 몸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신체가 현실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곤란 속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망상이 편하기 때문에 잘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특징이 있고,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많이 보시죠. 결국에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너무 힘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한발 물러서 사람이 없는 세상,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오로지 물건, 파 키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 잡거나 하면서 그것에서 혼자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즐겁고 그게 좋다라고 해서 자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망상을 하는 이유는 그 망상 속에서 일자, 다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일자의 세상에서 내가 마치 자연인들이 농사를 짓듯이 내 망상 세계에서 뭔가를 만들고 부수고 하는 삶이 너무 즐겁고 편안하기 때문에 망상을 만들고, 광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조금 있다가,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망상 속이 왜 선악 이분법적인가라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되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